시리아 정부군이 이슬람 무장단체 IS로부터 고대 유적 도시 팔미라를 10달 만에 탈환했습니다. IS의 수도격인 아까로 가는 길목도 장악한 거지만 이미 팔미라는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카이로 정규진 특파원입니다. 시리아 정부는 3주간 격렬한 전투 끝에 팔미라의 거주지와 유적지대에서 IS를 완전히 추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IS에게 도시를 매고친 해준 뒤 10개월 만에 되찾은 겁니다. 이번 전투에서 IS 조직원 400명이 숨지고 시리아 군도 180명이 전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IS의 수도격인 라카로 향하는 길목을 차지한 반면 IS로선 단일 전투에서 가장 큰 패배를 당했다는 평가입니다. IS가 점령기간 우상 숭배를 이유로 파괴를 일삼은 유적지의 처참한 광경도 드러났습니다. 사막의 진주로 불리던 팔미라의 2000년 된 고대 유적의 상당수가 크게 훼손된 채 방치됐습니다. 시리아 문화재당국은 러시아의 드론 영상을 근거로 사소한 피해를 빼곤 훌륭한 상태라며 유적 복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카이로에서 SBS 정규진입니다.